네, 박설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시장 부근에 나왔고요. 이 부근에 50년 가까이 된 업력을 가진 숨겨진 중식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짜장과 탕수육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또 기대가 됩니다. 요즘 간짜장이 빠졌거든요. 동순각 짜장. 뭔가 안 보이니까 뭔가 신비롭다. 또 메뉴판 또 옛날 짜장면집 느낌 나고.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네. 저 간짜장 하나 주시고요. 네. 삼선 짬뽕 하나 주시고 탕수육 작은 거 하나. 네. 그리고 맥주 하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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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각하도 왔습니다. 오늘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뿅딱이 없지? 이빨로 따면 되지 뭐. 또 움직여. 아이고, 하나 따라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따는 게 유행이 되나? 다시. 이거 앞접시인 거죠, 사장님? 네. 앞접시. 귀여운 앞접시인데? 여태까지 봤었던 단무지 중에 가장 이쁘게 담아주셨어. 이런 디테일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철거방 지적을 사실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포장하는데 철거방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사님들을 따로 이렇게 아직도 동네에서 많이 나가시는 거지, 배달이. 전화 주문이 많은 거지. 옛날 감성이 있네. 국내산 김치로 만든 김치.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 맵싹하네. 죽인다. 갑자기? 막 죽이네.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대구 사투리로 해봐. 슬기네. 뭐 이만큼 안 하는? 진짜 사투리 어색하다. 근데 나 사투리 좀 한지. 아, 진짜 이상하다. 김치 죽이네. 어? 아니야? 드라마 대답 따라하는 서울 남자. 아, 그래? 저 가게 좀 놔두게. 네, 맞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 나오고 뜨끈뜨끈하게.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요거 케첩 탕수육입니다. 아, 찍먹 부먹. 근데 탕수육은 사실 부먹이거든. 밥만 할게. 아, 그렇군요. 아, 탕수육. 넣어서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식 나와요. 나요? 짬뽕은 이쪽 주시고요. 네, 거기 주시. 감사합니다. 이스겐 짜장. 바로 볶아준 간짜장 소스. 자, 간짜장부터 한번 뿌리겠습니다. 아, 오이채까지 딱 올라가 있네. 아, 난 탕수육 좀 있다. 또 양파로 바로 볶아준 우리 간짜장. 물기가 있잖아. 이게 양파를 볶으면 물이 생기면서 나오는 리얼 간짜장. 그 내가 요즘 또 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워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야채를 이제 볶으면 물이 생기잖아. 그래서 간짜장을 먹을 때는 전분기가 많은 거는 좀 잘 봐야 된대. 이거를 일반 짜장 소스를 섞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거는 리얼 간짜장. 탕수육 진짜 맛있다. 따뜻하게 빨리 먹어봐. 아, 탕수육. 알았어. 하나 먹어. 우선은 아무것도 안 묻혀서 간장에만. 잡내 없이 담백하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케첩 탕수육에 이거지.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갔다가 짜장면 먹는 기분이에요. 이거다. 이거다. 이 케첩탕수육, 케첩탕수육에다가 간장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이게 고기 자체가 담백하고 간도 잘 돼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에 찍어 드셔야 돼. 예. 여기 없기. 맛있지. 운동 1등 하고 먹는 기분? 아, 왔다. 옛날에 좋네요. 이야. 적당히 그 기름짐도 있고 정말 좋은 거는 이 춘장 자체가 그렇게 달지가 않아. 양파를 먹었을 때 그 자연 단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 맛이 자극적이진 않다. 탕수육 너무 맛있어서. 탕수육 맛있어? 그런 거 있잖아. 생활에서 뭐 아무나 주는 거 아니냐고 뭐 막 그런 말 있는데 그래도 아무나 한 건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저 탕수육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저는 항상 중화 요리 시키면 탕수육 꼭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맛있었고. 진짜 맛있어. 아, 나 간짜장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면에 뭐 첨가제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시는 분들도 뭐 계시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거든. 또 각자의 그 면에 그 매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노란 면 하면은 아이 뭐 중식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 개치 같아. 개치 하고 싶다. 먼저 갈게요. 기사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시간 넘은 시간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 이유가 있었어. 내 스타일은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좀 더 달큰하고 좀 더 그 산미가 더 세도 되긴 하거든. 이 정도도 뭐 충분해. 왜냐면은 요즘에
케첩 탕수육 안 하는 데도 많거든. 요즘 유행하는 찹쌀 탕수육. 네. 완전 오리지널 찹쌀도 있고, 일반 탕수육에 찹쌀을 섞어서 만드시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건 제가 오리지널 탕수육이니까, 정말 옛날 탕수육이잖아, 이게. 남겨... 마음이 급해지네. 4개만 남겨줄래요? 4개? 아, 네, 4개 남겨줘야 돼. 내가 진기명기 부어줄까? 아, 하지 말까? 아, 안 하실 것 같은데. 부끄럽다. 누가 본 것 같은데. 자극적이지가 않다. 근데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은? 나처럼. 치명적인데요? 미안. 모르고 너 거 뭐 만졌어. 아,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고. 모르고 만졌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뭐, 왜, 제가 좋은 곳 소개했으니까 계산 그쪽이 하세요. 지갑을 두고 하네요. 지갑. 소주처럼 먹고 싶네요. 소주 느낌으로. 어우, 네, 오늘은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서 잘 먹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케첩 탕수육을 또 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지금 와이프 곽하님 말씀처럼 고기의 튀김 정도나 이런 밑간 같은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소스에 버무려서 드시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짜장 되게 부드럽더라고. 그 양파에서 나온 그 채소랑 그 춘장이랑 기름이랑 잘 섞어갖고 비벼서 먹는데 너무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했고 또 막 엄청 달달하지 않고 양파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잘 먹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나눌게요. 안녕. 안녕.